즐거움 가득 S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채석강으로 여행 왔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채석강은 지질공원에 해당하는 곳이랍니다. 먼저 채석강 전체 조망을 위해 다기봉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열리지라는데 약간의 억지스러움이 있습니다. 격포 해수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채석강을 가야 하는데 민물 시간이라 오늘은 못 갑니다. 다음날 썰물 시간에 맞춰 왔어요. 시청자님들도 물때 시간 잘 보고 오세요. 국립공원인 채석강은 주차료 무료에 입장료 무료입니다. 오늘의 코스는 약 3km 정도 됩니다. 운동화 신고 잘 따라오세요. 채석강은 이태백이 풍류를 즐기던 중국의 채석장과 닮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하네요. 채석강 포토스팟인 해식동굴은 이 길로 가도 되지만 격포항에서 가는 것이 편합니다. 상세 설명은 영상 뒤편에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계신 거야? 진짜 많아졌네. 야, 거기다. 잡았다.
계속 가게 되면 격포항과 격포 방파제가 있는 곳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물대가 되어서 국립관리공단 직원이 통제하러 가네요. 저기를 돌아가면 포토스팟 해식동굴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돌아갑니다.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해식동굴로 편히 가기 위해 격포항으로 왔어요. 파도의 힘이 멋진 해식동굴을 만들었네요. 아까 돌아갔던 장소입니다. 자, 이제 해식동굴로 가볼까요? 모델이 되려면 네 발로 기어가야 합니다.
준비하시고 오늘도 먹기 바빠서 촬영이 안쓰입니다. 바지락 칼국수와 꼬막 비빔밥입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